좋네. 예. 아, 이거 좋아요. 다음에 이제 한번 검사하고 절단 오지 않지? 안 안아요. 왔지? 어디 보자. 그안올거 아주 좋겠다. 굉장히 좋겠는데 몸이. 네. 그것도 알려줘야 돼. 옛날에 어떤 치료 했었죠? 한 5년? 계속 약을 먹다가 안 돼가지고 인실이 아이고 인실이 그 저기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주사기요. 그것도 했는데도 효과도 없는 거예요. 500 정도 올라가고 6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거 맞았는데도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냥 살이나 빼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운동 좀 해라고. 안 돼가지고 최수봉 교수님 저기 테레비 보고 일로 바로 오니까 당이 다 잡히더라고요. 눈이 잘그 저기 안 좋더라고요 눈이. 그래가지고 몸도 자꾸만 망가져가고 쥐가 나고 아프고 합병증이 온다 그런 얘기만 하고 약을 먹어야 된다.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. 나 기억이 나, 선생님 나 앞에서 울었잖아, 그지? 네, 너무 아이고, 힘들어서 힘들어서. 이게 다리가 안 떨어졌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쥐나고 잘때 쥐나고 맞아. 해가지고 몸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. 100% 정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저기 작년 10월 달이에요. 저기 저 뒤어가지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저 터트리니까 나는 괜찮 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발을 신고 댕기니까 이게 붓고 난리가 난 거죠. 그 병원에 갔는데 이거 딱 보더니 의사가 저기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일산에 하성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했죠. 한 3주. 3주 해고 나서 하니까 깔끔하게 싹 낫더라고요. 인슐린 펌프는 저기 자 달고 있으니까 회복이 빨리 되더라고요. 아, 제가 얘기를 했죠. 이거 빨리 날라고 하면은 인슐린 펌프를 저기 달고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더 좋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거죠. 1년 만에 많이 좋아졌네. 네네네. 엄청 좋아졌어요. 또저 6개월에 한번또 봐야 돼. 아, 예. 그래. 좋습니다. 예, 아이고, 알겠습니다. 건강해 보이니 좋습니다. 비교가 안 돼요. 펌프가 제일 나아요. 그거는 그때뿐이에요. 약도 먹어야 되고 그때뿐이더라고요.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, 이게.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짜증만 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요. 빨리 죽고 싶고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. 근데 이거 달고 나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왜? 먹는 것도 맘대로 먹고 엄청 좋은 거죠, 뭐. 저는 조금 짜게 먹어요. 다른 병원에서는 싱겁게 먹어라. 그러는데 최수봉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짜게 먹어요. 너무 좋아요.